안녕하세요. 오늘도 독일빵 고문을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건강빵 많이 찾으시잖아요. 건강에 좋은 거. 그러니까 소화도 잘 되고 당뇨 걱정도 없고 그런데 영양가는 많이 많이 높은. 그러면서 맛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또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건 만드는데 복잡하면 안 되잖아. 테크닉 없이 완전 초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빵. 그런데요. 5분 만에 준비가 후다닥 끝나는 정말 테크닉 전혀 필요 없는데 저 정말 감격한 레시피 하나 있는데요.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가세요. 아, 잠깐 보시면 독일의 요사의 날씨가요. 보통 20도, 26도를 넘도록 정말 초여름 날씨를 보이다가요. 눈보라치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코맹맹이가 된 거 이해해주세요. Never really cared about the loss. If there's a town be... 테크닉 전혀 필요 없는 빵에 재료들이죠. 오늘은 정말 기적 같은 왜 기적 같은지 다 후에 경험하시게 될 거야. 일단 오늘은 믹서도 필요 없고 반죽기도 필요 없고 발효 시간도 필요 없고 아 아니다 발효하고는 다른데 쉬어주는 시간이 잠깐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양푼 아무거나 상관없어. 양푼 하나 하고 컵 하나가 필요한데요. 이건 지금 20년도 더 된 계량컵 250ml 짜리 계량컵인데요. 계량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커피잔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게 지금 200ml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작은 밥공기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결론은요. 한 가지 용기로 통일해서 모든 재료를 계량해주세요. 자, 그럼 반죽 시작할게요. 귀리 눌린 거 있죠? 오트밀이라고 하는 거. 오트밀을 대충 한 컵 그리고 대충 두 컵 그리고 라인자멘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아마씨 있잖아요. 라인자멘 반 컵 딱 반 컵 조금 못 되네. 반 컵에다가 근데요 제가 아마씨 갈아 놓은 게 있었거든요. 갈아 놓은 거를 이 정도 대충 반 컵이 좀 못 되는 것 같죠? 잠깐만 대충 반 컵 조금 더 반 컵 해바라기 씨 이 해바라기 씨가요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한 컵 딱이네 한 컵 해바라기 씨 한 컵 치아 씨 치아시드가 필요한데 치아시드는 빈둥 얘가 지금 글루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이 서로 묶어주는 힘이 부족한데 거기에 이 치아시드가 도움을 줄 거거든요. 치아시드를 두 숟가락 큰 숟가락으로 두 개 근데 보통 제가 여기가 수저가 두 개 있어요. 이게 보통 한식 수저잖아요. 한식 수저 근데 얘는 보통 이제 양식 스프 먹을 때쓴 사용하는 스푼인 수저인데 사이즈가 달라요. 근데 얘보다 얘가 조금 크거든요. 전 큰 걸로 사용할게요. 큰 걸로 치아시드를 옴박 깎아서 쓰지 마시고 이렇게 반듯하게 옴박 이게 이렇게 가득하면은 계량 스푼으로 큰 스푼으로 하나가 이 사이즈거든요. 사실은 두 개 치아시드 두 큰술 그리고 호닉 꿀을요. 꿀은 어떤 것이나 상관없는데 꿀 아니고 이걸 완전히 비건으로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꿀 대신에 쌀 올리고당 시럽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호원 시럽 같은 거 하나 한 스푼 전 이 실리콘 주걱이 완전 반했어요. 뭐든지 음식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낭비 없이 자. 그리고 나서 잠깐만 소금을
하나, 깍지 마슈 가득 하나. 근데요, 전 이거를 해봤잖아요. 제 입맛에는 두 개가 맞아요. 소금. 그리고 나서 만델 남았잖아요. 아몬드. 아몬드를 반 컵만. 이제 식용유 향이 짙지 않은 올리브유는 여기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얘도 아까 큰 숟가락 있었죠? 큰 숟가락으로 가득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한 컵 반 그리고 나서요 사실은 플로우 자면도 넣어주면 좋은데 한국에선 구하시기가 어려우니까 구하시기 쉬운 걸로만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얘를요 뚜껑을 덮고서 1시간 정도만 세워주시는데 이거는 발효의 의미가 아니라 왜 쌀 씻어서 불린 다음에 불린 쌀로 밥할 때 밥이 더 맛있잖아요. 그 의미하고 같은 것 같아. 이런 곡류들이 서로 살짝 불어서 섞이기도 잘하고요. 구웠을 때도 그 맛이 더 유연한 것 같아요. 1시간만 세워둘게요. 세워두다? 아니 1시간만 쉬게 해줄게요. 아까 살짝 보셨죠? 실습 중이에요. 정말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데 더 예쁘게 구워서 소개해 드릴게요. 좀 기다려 주세요. 딱딱해졌죠? 자, 틀에다가요. 사각틀. 이거는 모양을 만드시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각틀에다가 그냥 이거를 꾹꾹 근데 보통 빵 반쯤 넣을 때 이렇게 꾹꾹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시냐면 그냥 밀가루는 이렇게 눌러주지 않고 그냥 해도 온도가 높아지고 구워지는 사이에 자기네들끼리 그 탄성이 있어 벌어지면서 그 공간이 다 메꿔지는데요. 얘네는 부푸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파운드 케이크를 사용했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 얘가 지금 꽉 차네. 원래 파운드 케이크는 보다 조금 짧은 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꽉 차 보이죠? 아까 사용했던 모든 씨앗들을 고루고루 섞어서 한 스푼씩 남겨놨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살짝 예뻐 보이죠? 180도의 오븐에서 60분 정도 구워주시면 맞는데요. 한 20분 정도 지난 후에 빵틀을 꺼내고 그냥 빵만 오븐에서 구워주세요. 얘는 식어야 돼요. 구워져 나온 빵에 대해서 인내심 진짜 없는 빵고모도 기다려줘야 하는 빵이에요. 다른 까닭이 있는 게 아니라 뜨거울 때 썰면 부스러지거든요. 잘 나왔어. 이쁘게 잘 나왔어. 진짜 먹음직스럽죠? 방앗간 냄새나요. 왜냐하면 여러가지 곡류들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볶아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오븐에서 이 표면에. 그래서 방앗간에서 나던 그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아몬드 박힌 거 보이세요? 다 식은 다음에 썰어서 그때 보여드릴게요. 이런 빵들은 얄팍하게 썰어서 드실 때 맛이 더 좋고요. 그리고 뭐 취향에 따라서 무엇을 얹어서 드셔도 다 좋지만 이렇게 빨간 무나 양파를 얇게 저면서 소금 후추 굵게 뿌려서 드시거나 아니면 꾸덕꾸덕한 플레인 요거트에다가 달콤한 잼을 얹어서 드시면 아 정말 감격하실 거예요. 보이세요? 해바라기씨 저렇게 박혀있는 거 그리고 아몬드, 아마씨
아, 이거 진짜 맛 직접 보셔야 되는데. No, I will never meet you in the light. 차마 이걸 다 먹지 못하는 이유는요. 식기 기다리느라 시간이 안 돼서 저녁 식사를 벌써 하고 지금 찍는 중이라는. 독일에선 이런 빵들을 피트니스브로 또는 분더브로 기적의 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세상에 다시 없이 건강한 좋은 재료에다 준비 과정이 5분도 되지 않는, 그러면서 맛도 좋은, 감히 기적의 빵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죠? 아마도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꼭 실험해 보시기를요. 안녕. As many times as I fall in apart. There's a town beyond the sunrise.